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3층 4층 우리 장계 모자실 해외 신도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 맞춥시다. 여드님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독일에 한 오래된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서로 엉켜져 있는 두 개의 이 사슴뿔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 원장에게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사슴뿔을 이렇게 걸어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이 원장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뿔은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뿔이 엉켜가지고 두 사슴이 치열하게 서로 싸우다 서로 간에 그렇게 상대방의 뿔 속에 자신의 뿔을 깊이 박으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사슴 뿔들이 두 마리가 엉켜가지고 깊이 박혀가지고 풀어지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막 이것들에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쓰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굶어 죽은 뿔입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고 지금 이제 5월 9일 날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서로 소모적인 그러한 논쟁이나 불필요한 분열 속에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소모적인 이런 서론적인 싸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싸워야 될 본질적인 싸움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흑암 세력이 있어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육신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 싸움하고 자동심 싸움하고 입군 놓고 싸우고 서로 돌아서면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 싸움하는 사람들 하는 것이지 거듭난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육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육신적인 이런 미움 속에 갇혀버렸지? 빨리 빠져나가야지. 영적 싸움으로 돌아서야지. 영적 싸움 뭐예요? 기도로 돌아서야지.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적용을. 설교를 막 수십 년 동안 들어가지고 모르는 내용이 없어. 다 알아. 지식적으로 다 알아. 이번 살았어. 그런데 생활 속에 변화가 없어. 실제적으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서 사람을 변화시킬 텐데 치유할 텐데 아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와야지.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삶에 변화가 없고 생활 속에 변화가 없고 내 육신적인 유익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의 차이가 뭐냐고. 예수를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지. 예수에서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이 증거가.
아무 감각 없이 문둥병자가처럼 그렇게 감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하시 바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마귀 일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궁극적 승리가 보장된 신분이에요. 예수 믿는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인생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장된 신분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 때는 그 보통 말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영생이 궁극적으로 보장된 겁난 사람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흑암 세력인 이 마귀 사단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영적 실체로 남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악의 영들이 있어요. 악의 영. 이 악의 영, 나쁘게 하는 것도 악의 영들에게 잡힌 거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흑암 세력을 꺾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리고 고통받고 있는 귀신,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을 원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사는 사람, 예수 만남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회복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어요. 회복시켜주시는 이 기적이 예배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신적 권능으로 그야말로 이걸 보여주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구나. 죽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다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해 상대를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 살리는 그런 관심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절 성도들은 영적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향해 있는 생명 살리는 데 믿음의 열정에 도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실체를 보는 눈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광풍을 그렇게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 후에 도착하신 곳이 그라사라는 그라사인들이 사는 그런 이방인 그런 도시예요.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이후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고 집에 살지도 않아요. 집도 아니죠. 무덤 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힘이 센지 한 번 발작을 할 때 사람 동네 사람들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미친 청년이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요. 자, 동네 사람들도 포기하고 방치한 상태였어요. 지난 시간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아, 문제 사건. 이 문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눈인데 그게 뭐냐. 영적 실체 보는 눈.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귀신과 같은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경우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귀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귀신이 없다. 귀신 같은 거 어디 있냐?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귀신 존재를 운운한다는 것은 좀 비이성적이고 좀 그렇게 과학적 이 소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영화나 이런 책을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들은 정보 본 그런 정보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어떤 그런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불교와 무속이 거의 비슷한 귀신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게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늪시 이 땅을 그렇게 떠돌아 돌아다닌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경우에 하늘을 오르기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그 늙이 하늘 품고 그렇게 떠돌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무속에서는. 그래서 이런 늙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구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 귀신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 귀신론의 이 골자가 자기 명을 차기 전에 제명에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죽은 불신자들의 그렇게 사후 영들이 귀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선언한 120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세 노아홍수 이후에 120세까지 살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채웠으니까 채울 때까지 불신자는 죽어서 그렇게 귀신으로 구천을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다 채우고 나면 비로소 무지경 속에 그렇게 빠져 갇히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의 일부와 타 종교 귀신론이 결합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성경적인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귀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지배 아래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귀신 소리니까 조용하네 다들. 영적 세력의 조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적 세력. 자, 우두머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예요. 마귀 사단 같은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사단이라는 마귀인데 자, 그 졸개들 마귀의 지시를 따라 심부름한 졸개들 그 악한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사단은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귀신은 복수예요. 사단은 한 마리 딱 이 우두머리가 하나고 그 다음에 졸개들이 쫙 이게 복수인데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은 한 마리가 아니고 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 군대 귀신이라 내일이 뭐냐? 군대라 그래. 이 군대란 말은 헬라 말은 라기온이라는데 라기온이란 말은 로마 군병 6천 명을 단위로 말하는 군단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가 군대 귀신에 6천 마리가 들어가는 6천 마리. 사람마다요.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봤는데 길 쫓으면 한 마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뭐 이런 거는 정상생활을 합니다. 정상생활이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귀신을 쫓아보면 나간 줄 알았더니 또 나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순서대로 급수가 있어요.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최후의 마지막 이 딱 장이 있습니다. 그게 나가줘야 정상이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보통 여섯 마리 이상들이 있어요. 그 정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상한 문란한 삶을 살고 막 이 규모가 없는 삶을 사람 사는 불신자를 보면 보통 보면 대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고 막 그래서 왔다 할 때는 보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막 완전 미쳐가지고 그냥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그 많이 봤잖아요. 길거리에 막 벌거벗고 돌아가고 그런 미친 사람 많아서 이거는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 끌 정도는 그 정도는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오래된 거지요. 금방 도는 건 금방 잘 나가요. 근데 오래된 거는 자리를 집을 짓고 앉아가지고 안 나가요. 나가 그러면 억울해 못 나가요. 그걸 나중에 나갈 시간표에 되면 나가 어디로 갈까 그래요. 절간 가라 너무 많아 그래. 난 몰랐어요. 제가 뭐 절간에 귀신 말고 어떻게 안 모릅니다. 그런데 절간에 가니 너무 많아서 못 간디. 지금 6천 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원래 귀신은요, 원래 귀신은 천사였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진쟁이 났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큰 용과 그 사자들이 졌고 전쟁이 졌어요. 결국은 내가 쫓기게 되는데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옛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가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가 쫓기니라. 사단과 함께 내가 쫓긴 그 졸개들이 싹 귀신들이요. 엄청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람의 귀신의 법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라니까. 사람은 사람은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람이 결코 귀신으로 그 모습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사단과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만 제한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것들은 다 활동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태어나고 죽듯이 AD, BC 예수님의 창조와 천지 창조와 종말이 있다. 창조 종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만 활동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지. 자기들이 아직까지 활동해야 되는데 이 창조주 예수님께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딱 들리니까 너 무지행 들어가 그럼 그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릎 꿇고 다 알아요. 영적 세계는. 이 마귀 귀신들의 종착역이 결국 어디냐? 무지행이요. 무지행이 어디냐? 귀신들만이 같이 있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옥 같은 곳.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들이
모두 활동을 끝나고 무지갱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공격 전략이 뭐냐? 그게 문화예요, 문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 풍조. 자, 우리도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거기서 세상 풍 쫓아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가 문화예요, 문화. 이런 세상 문화는 결국은 귀신 문화예요. 지금 이 세상 문화는 싹 다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 문화를 귀신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지금 문화들 보면 다 귀신 작품들이에요, 저기 다. 애들이 지금 거의 다 잡혀 있어요. 너 뭐 될, 나 연예인 된대. 연예인이 먼저 그 들어가면 다 잡힌다니까. 귀신 문화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보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 못, 그걸 겁이 나서 그런 문화에서 활동 못 하느냐? 귀신 문화를 우리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귀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 문화로 그렇게 바꾸는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랩먼트 문화센터와 올해 10월에 이 완공될 본당은 이런 문화개혁의 중심센터가 될 것이다. 문화개혁 중심센터. 이후에 뭐 지금 자리가 없으면 보조자 다 놓고 앉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문화센터요.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주어서 후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문화활동하면서 복음 문화로서 이 허감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 허감 문화상에 다 빠진다니까. 홍대 앞에 가가지고. 저 홍대 앞에 있는데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다 끌고 와야 돼요, 지금. 아멘. 그 맹실공이 그렇게 이 14층을 다 그렇게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해줘야 돼, 그걸.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주보 3페이지에 그렇게 보면, 이제 본당 쪽에 마지막 헌신에 홀리메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메이션이라고 하면요. 메이슨 지금 볼 거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집에 가시거든요. 주부 한 글자 놓치면 다 보세요. 그게 다 이런 기도 응답받는 길이에요. 교회가 방향 잡고 나가는 길이란 뭐예요. 쓸데없이 선언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간증부터 들으면 은혜 받으시고 주부 보면 성인도 받아야 돼요. 홀리메이션, 이 홀리메이션, 홀리는 그룹입니다. 홀리메이션, 메이션이 뭐냐. 메이션이란 영어는 석공이란 뜻이에요. 원래 석공. 그러니까 이 돌로서 돌을 잘 다 다루는 석공이라 하잖아요. 이거 원래 피라미드 만들고 하는 이런 건축 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 속에는 전문성을 말하고 있어요. 전문성. 이 전문성 이게 들어있는데 원래 프리메이션 단체가 자신들의 이 전문성을 통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이걸 다 그렇게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프리메이션이. 지금 거의 다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자, 우리, 그런데 우리는 이런 프리메이션이 아니라 홀리메이션. 이 홀리메이션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흑암 경제를 넘어서 복음 경제로,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회복하는 주체가 되겠다. 그게 바로 홀리메이션이다. 사람인들은 다 그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프리메이션, 사단이 완전히 문화를 다 잡아버린, 경제를 잡아버린 이 경제를 나를 통하여 홀리메이션으로 바꿔지가야 좋옵소서. 자, 여기에 동참하면 현장의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개혁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관심입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제가 어릴 때 말이죠. 그 어릴 때 우리 아주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였어요.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바로 우리 내 우리 사는 집 옆집 바로 옆집에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그런 아주머니인데 귀신 들린 무당이요. 귀신 들려 가지고 내가 놀란 것이 그거예요. 너무 내가 대학 때 봤는데 막 이 대나무를 말이요. 그 대나무, 큰 30m나 된 대나무에 큰 통도 대나무, 그 대나무를 한 손으로 잡고 뛰더라니까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아니, 난 두 손 잡아도 못 뛸 것 같아. 뛰기는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들 것 같아. 그걸 잡고 막 뛰어요. 그 밤, 새벽, 아무리 추우나,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모여가 모욕 재배하고 귀신 앞에. 야, 그래, 귀신 저거 무지 힘세네, 그래서요. 그 여자는 힘센 여자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힘센지.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 끊어버릴 정도 힘이지. 귀신 힘셉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거 잡아낼 때, 발악할 때는요, 제가 감당을 못할 만큼 그렇게 조그마한 여자아이 속에 귀신 들어가니까 이 귀신 발악을 하니까 내가 그 감당을 못해 수건으로 목을 딱 잡았는데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하면 힘이 세더라. 아, 귀신이 엄청 힘이 세구나. 발악을 하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 예수님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제자들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연계는 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요. 우리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너 뭐라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을 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속으로 명령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말이 필요 없어요. 속으로 명령한 겁니다. 너 이 귀신들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미 명령해놨어.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을 해야지 쫓아내야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낼 때는요,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님,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좀 나가 주세요. 이 사람 힘들어 합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속된 말로 온갖 쌍욕을 다 더럽어서 나갑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그 이름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야 되죠. 예수 이름을 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해야 되지. 제가 계속 쫓아내다가 어떤 잊어버리고 나가라 그러면 웃어요. 왜 웃나시 보면 내가 예수 이름을 빼놓은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면 막 벌벌 떨어요. 그 예수 이름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미움이, 여러분 시기가, 질투가, 마음속에 상식이 삼장이 찾아오거든!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찬양을 한번 불러보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내게 오셔서 찬양을 한번 쫙 불러. 싹! 미움과 저주가 싹! 물러가 버린다니까요. 싹 불러, 싹나요. 꿈에도 불러, 꿈에도. 꿈에 막 얼음 당하거든. 예수님 불러보세요. 싹 없어지고 편안하게 잔다니까요.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흔에 빠진 예수 이름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장난삼아 하고 있는 어린 애도 하는 예수님 그 이름 속에 다 있다니까요. 불러보라니까. 속으로 불러보세요. 대화하다가 막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거든. 주여. 응? 그 우리 내가 개척하면서 그 내가 저 정기문 선교사 일본 파송 받기 위해서 내 밑에 있었잖아요.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막 쫓아내는 예수 이름을 막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 붙었어요. 부부 싸움이 집, 뭐 선교사 집안이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둘이가 불편하니까 싸움 붙었어요. 야, 귀신아! 우리 집사람이 나가라! 그랬더니, 뭐, 내가 귀신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선교사도 싸운다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야, 이 귀신아, 내가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저렇게 미워하는 마음 생기게 네가 만드는 웃기지 마라. 난 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럼 나가요. 아멘? 아이고, 이 웬수여, 웬수여. 그럼, 아이고, 어째 날 닮았냐. 그럼 친하게 지내자. 안 떠나요. 여러분들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30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이 뭐요? 이 사람에게서 나와 그랬어. 예수님 명령에 나와 가지고 돼지떼. 산에서 돼지들을 키우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기 돼지떼들이 미쳐 가지고 귀신들하고 전부 호수로 내달려가 호수 다 빠져 죽어버렸어. 그리고 귀신이 떠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정상이 되었어.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있고 뭐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상이 돼가지고 금방 정상이 되고 최사슬에 매이고 무덤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참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참 평안이 와야 돼요. 참 안식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성까지 세상 살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속에 살았으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영혼 평안해. 모든 세상 걱정, 염려로 속이고 있던 사단에 속지 않고 내 영혼 평안해. 참 안식, 참 평안이 주님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건 속에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겪고 싶지 않다.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키우던 돼지들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돼지가 몇 마리였냐? 2천 마리를 했어요. 돼지 2천 마리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걸 손해보였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돈밖에 없거든. 이 사람들 눈에는 물질밖에 없으니까 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그 돼지가 다 죽게 만드냐? 떠나십시오. 이게 반응입니다. 막대한 재산이 손해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뭐냐? 한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 구원.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다 돼지, 재산에 관심이 돼. 예수님은 한 영혼 관심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물질,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물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다.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어떤 의미로 내 명예가 손상이 되어도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좀 봤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면 전에 개척할 때 내 친구 둘이가 있었어요. 이재호 집사 그래. 아니, 회사 갔다 오니까, 자기 딸내미가 조그만 초등학교 딸인데, 남자 동네 아이에게 놀이터 놀다가 두드려 맞아가 찢어져 왔어. 그게 얼마나 열받칩니까? 팍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냥 우리 딸을 이거? 당신 아들이 때려가지고 이렇게 뭐 찢어지니까 어떻게 그냥 물리네? 이러니까 막 이 집에서 난리가 난 거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때 그랬대. 당신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갖고 데려온 거요.
여러분도 하겠어요? 여러분도 아이들은 딸을 때려가지고 피투성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한 영혼 살리겠다는 쪽으로 방향 맞추겠냐고요.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나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애꿎은 돼지 2,000마리를 예수님 몰살시키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 질문에 이 신학자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의 치유에 관심이 없었던 모든 사회를 심판한 것이다. 돼지를 기르는데 바쁘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마을을 주님은 심판한 것이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말이죠.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살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빨리 눈치채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응?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살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 어떻게 하든지 가난을 탈취해버려 애를 쓰고 썼지만은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 앞에 정말로 영혼 구원에 하지도 않았던, 하고 싶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그냥 종교생활하던 나에게 한 영혼의 귀중성을 알게 만드실 그때, 아, 영혼이 너무 소중하구나.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만족, 느낄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더라. 그걸 제가 처음 했어요. 가난도 물러가, 질병도 물러가, 싹 다 물러가, 허감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더라고. 빨리 여러분 눈치채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 내가 왜,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을 할까? 여기에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걸 떠났어. 이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아픔을 떠나서 나는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캠프 나가고 함께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내가 그렇게 두려웠던 질병이 없어진다니까요.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 이렇게 암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명치까지 다 녹아내려야 되는 어려움 당하게 됩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먼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기도 했어요. 자꾸 전이가 돼가지고. 본인이 내가 기도한 줄 알고 있겠지요. 직접 대화는 안 해요. 직접 간접으로 제가 복음을 받고 하는 기도. 여러분. 신경통으로 다리를 접니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부터 전도 캠프 한번 가보세요. 전도사님하고 현장 캠프 하면 다리 질질 끌면서 가보시라고요. 그 다리 치유됩니다. 하나님 치유하신다니까요. 잡히지 말라니까요. 가난합니까? 가난 때문에 꽃무부문부리 치다 가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을 맞춰 나가면 그 가난이 물러간다니까요. 지금 어려움 생겼습니까? 어려움에 잡히지 마시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심의 방향 맞춰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해석은 의미 있는 해석이에요. 엄청난 재산이 날라갔지만 너희들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 생명 살리는, 죽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것에 최고 관심을 한번 맞추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천지교회 를 통한 이만 현장 전도 제자. 교인 아니에요. 제자. 제자 삼으라 그랬지 교인 삼으라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 되라고
4주 훈련, 10주 훈련 비롯해서 중기자 훈련, 무슨 훈련, 계속 1차 앞서, 2차 앞서, 3차 앞서, 전도신앙, 집중신앙, 끊임없이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 어젯밤에 김선환 장로님이 톡을 보내셨어요. 전도 전문 위원장으로서 그 속에 무속 사역을 하고 있다. 매주일 한두 번씩 무속 사역을 나가. 그래서 내한테 보낸 거예요. 함회담 때 왔어. 쭉쭉 올리세요. 딱. 저게 뭐냐면, 어젯밤에 우리 김선아 장로 저에게 보냈는데, 고강동, 부천시 고강동에 박금순이라는 무속이 내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을 시켰어. 귀신에 시달리면서 무당하고 있는 저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영접시켰어. 이분이라는 이 집사님이 무속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해서 그 한 추럭 어제 수거한 게 한 추럭이더 막 한 추럭을 수거해서 예수님 오늘 이 자리 10시 예배 나왔어요. 멀쩡한 장로님이 멀쩡한 분들이 물론 그 전도사님 다 무속 강신무 출신들이고 그걸 두들지만 다 돌아와서 전도사가 돼서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속 전도사는 그렇죠. 문정박대하고 재수 없이 뭐 손님 줄 알았더니 뭐 이 전도사라 이렇게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걸 들으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나가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 아닌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이전 46일, 이것을 이어지는 주일을 제외하면 40일 절기인데 올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영혼을 좋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기까지 그렇게 생명 살리는 열정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일어났던 지금 일어났던 이 일을 가족과 친족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38절 보세요. 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 예수님 여기 지역을 다시 오세요. 오시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던지 예수님이 집회를 해서 집회를 이 거라사 지역에서. 그 정도로 막 예수님 떠나고 났지만 자기가 처음 있으니까 자기를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댕겨가지고 예수님 다음에 오실 때 집회를 하셨다니까. 처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무슨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있는 거 말하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이 되어진 그러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정언하면 됩니다. 우리 영계전 성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 살리는 열정 어디 가든지 생명 살리는 열정 여러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영접시킬 수 있는 정말 지역에 정말 내가 캠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뜨거운 열정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신자를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안 들으면 저 사람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서 지역 가면 내가 책임 물을 텐데 저들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아, 많은 지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심의 시간 들여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